DMTN입니다. DMTNB 안녕하세요, DMTN입니다. 팬층이 정말 두텁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저렇게 다 달마시안 팬이에요 하는 분들 정말 많이 만났어요. 아 정말요? 저희가 진짜 기대를 정말 오랜만에 쓰는 건데요. 저 아직까지도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정말 오늘도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네, 정말 너무 좋은 거 알죠? 이름 바꾸고 사실 그 달마시안에서 DMTN으로 갔을 때 어감도 또 만나니까 느낌도 많이 다른데 본인들도 되게 느낌 다를 것 같아요. 어때요? 네 아직 어색한 건 사실이에요.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앨범 새로 준비하면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고 네 거기서 이제 다니엘의 아이디어로 DMTN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그 전 앨범도 자켓에는 DMTN 항상 저희는 DMTN이라는 약자를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, 네. 그래서 이번에 이미 뭐 되게 DMTN 하면 다 알아듣더라고요. 바꿨는데도 달마시안인 줄 알고 저희 팬분들은 다 아시죠? 맞아요. 앞으로 이제 활동 계획들 오늘 정말 오랜만에 거의 첫 무대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. 이름 바꾸고요. 그러니까 저희 정말 너무 기분이 좋은데 앞으로 활동 계획 여기까지 왔는데 살짝 저희만 좀 특종 속보 활동 계획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워낙 저희가 지금 좀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 비밀 한 가지 회사 몰래 제가 발설할 게 있다면 네. 월요일 날 녹음 아이돌 육상대회가 있습니다.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지난 대회 아이돌 올림픽 금메달입니다. 사실 근데 금메달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요. 은메달 타도 왠지 막 실패한 것 같고 근데 진짜 운동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참가하는 자체로 너무 신나고요. 네. 월요일 날 고양 실내체육관으로 와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많은 아이돌 분들 오시니까요. 네. 여러분 꼭 와주실 거죠? 달마시안의 DMTN의 새로운 도약을 우리가 정말 응원하는 마음입니다. 자, 두 번째 곡 기대가 막 돼요. 그래서 저희 이번 처음에 도약을 했던 ER 같이 이제 수록된 곡인데요. 차 안에서 하는 곡도 우리가 네, 여러분. 자, 이 노래가 마지막 노래가 될까요? 자,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달려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. 예.